다음 날 아침. 평화롭지만 분주한 메콩강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부에게도 또 농부에게도 메콩강은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자, 두 남자도 메콩강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 현지에 사시는 어부분들을 만나가지고 네. 그분들은 과연 어떤 어구를 사용해서 어떤 물고기를 잡는지 그렇죠. 한번 알아보게요. 아,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캄보디아 중부에 위치한 캄퐁참. 캄보디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메콩강과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메콩강 물이 범람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맙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 이곳 주민들에게는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데요. 그중 제일 신나는 건 역시 아이들이겠죠. 세상에서 제일 큰 수영장이 생겼으니까요. 오, 이 친구들인가 봐요. 네. 찜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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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 딱 봐도 뭔가 이 물고기 잘 보일 것 같은. 코스가 있어요. 네, 코스가 딱 있어요. 그죠? 낚시줄로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여기 할 수 있대요?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 낚시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반에 드라이징장. 반. 오. 반. 반. 예. 자, 그럼 호언장담하는 청년 어부를 믿고 떠나보겠습니다. 허허, 청년들의 눈빛에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메콩강을 따라 한참을 달려갑니다. 자, 과연 이곳에선 어떤 물고기를 만나게 될까요? 청년들이 장비 정비에 들어갑니다. 캄보디아 전통 낚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나무인데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메콩강을 달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낚시를 하는 배들이 눈에 띕니다.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뭔가 여기에는 고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쪽에는 완전 기대됩니다. 우와, 여기가 포인트다. 멀리 안 가네요. 이 안에 고기가. 낚시 장소는 물에 잠긴 숲 주변. 야, 이 미끼가 제일 궁금했는데 미끼가 뭔지 보자. 오, 이 젓갈이네. 아, 이걸로 하는구나. 낚시줄 끝에 달린 바늘에 젓갈을 끼우고 대나무 끝에 미끼를 겁니다. 오, 젓갈. 걸어서 이렇게 해서 바닥에 이제. 그리고 대나무를 깊숙이 집어넣어 땅 속에 미끼를 고정한 후 대나무는 빼고 낚싯줄을 지켜보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나를 탁 박아놓네. 아니 지금 터덕인가나래 밑에네. 밑에네 좀 까만 땅 뭐네.
까먹은 게 처음은 짭짭이 스토게 비모마 바닥을 좋아하고 주로 돌이나 풀 사이에 숨어있는 캣피쉬를 젓갈 냄새로 유인해 잡는 캣피쉬의 습성을 이용한 최적의 낚시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게 한참을 조용히 기다리자 신호가 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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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이언트라고 하긴 못하고 캣피쉬. 오, 입지. 딱 어? 보더니 딱 참전하니까. 야, 요거는 좀 작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이제. 오, 첫 고기 굿잡. 우리나라 동자개와 비슷한 메기과의 민물고기입니다. 야, 여기야. 여기 무조건 한 마리 있다. 내가 캣피쉬라도 여기 있게. 오, 잡았다. 야. 오. 자, 지금 분위기 좋아.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대상, 이빨이 남나. 자, let's go fishing. 좋아, 자신 있어. 이쪽으로 한번 찔러. 고명환 씨도 캄보디아 전통 낚시에 도전을 해 보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커서. 자, 과연 처음 해보는 낚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줄 바닥에 닿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네. 네, 간단하네요. 다들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이런 화려하지 않은 낚시가 실질적으로 잘 잡히죠. 하하, 그러나 점처럼 입질이 오질 않습니다. 뭔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야 나한테 덩시 뭐 남도 나대로 시 뭐 막라. 음흠, 소식이 없으면 미련 없이 자리를 떠야죠. 또다시 하염없는 기다림이 시작되고 나 줄 싹 당겼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고기가 살 것 같지도 않은 데인데 이런 데서 잡히면 진짜 기분이 좋은 거죠. 메콩강이 이방인들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요? 청년 어부들도 마음이 조급한다 싶은데요. 나비들 바다나가 라드 레바드 방나오 오 마놈 능랑이 스토제 봉 뚝키오 마야 여다 코몽 스토제 능랑 파시다 시코. 자, 주변에서 낚시하는 다른 배는 상황이 좀 나을까요? 마오 파시다 반만 그만하자. 반만 그만하라. 반만 그만하라. 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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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픽스! 이야, 제법 큰 크기의 물고기입니다. 오! 야! 오! 이건 약간 다른 종류네? 일찍 일어난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법인가 봅니다. 아, 똑같은 거세요? 네, 색깔이 다릅니다. 와, 근데 고기가 너무 이쁘고 멋있어요. 오.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저 아줌마들을 섭외했어야 되는구나. 그 청년들보다 그 아주머니들이 약간 더 고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줌마 많이 잡으세요, 어머니. 오케이. 자.
저분들을 보니 뭔가 큰 걸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볼까요? 낚시는 정말 믿음의 스포츠라 잡힌다고 믿어야지 잡혀요. 진짜로 잡힌다. 난 믿는다. 믿는다. 잡힌다. 믿는다. 호호, 정말 믿음의 힘이 발휘된 걸까요? 뭔가 잡힌 것 같습니다. 우와, 처음 잡았다. 이야, 내 건강 매기 처음 잡았습니다. 어, 캐피시. 우와. 영환 씨 손맛이 어때? 어, 손맛이 이 수초 막 갈대밭을 뚫고 나와서 엄청났어요. 야, 수염 흔드는 거 봐. 반가워요. 아, 이제 요만한 거 잡았으니까 진짜 내 팔뚝만한 거 잡고 싶다. 오. 잡은 물고기는 청년 어부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저가 점점 이제 재미를 붙여가고 있어요. 이런 아기자기한 낚시도 또 굉장히 재밌거든요. 캬, 캄보디아 전통 낚시에 빠진 고명환 씨. 실력 발휘 제대로 하나요? 이야, 오, 사이즈 괜찮네. 여기가요, 알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알이 있네. 배가 볼록하네. 여기 친구들이 지금 여자라고, 이게 여자. 와, 나 뭘 아까워해. 그렇게 낚시를 즐기는 건 좋은데 만족할 만한 크기의 물고기는 좀채 나오질 않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좀 점점 하면 할수록 그 친구들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젓갈 냄새만 계속 나고 사이즈 큰 거는 여기 없구나. 여기도 고기는 많은 것 같은데 사이즈가 다 작아. 네,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이언트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혹시 어디 가면 있는지. 짬짭 드라이 톰 톰아 달성 드라잉요. 스탱 드라잉. 스탱 드라잉. 아, 그럼 바로 스탱 드라잉. 스탱 드라잉 갑시다. 가야지. 여기서 시간이 큰 고기 있대. 지금 얘네랑 놀 때가 아니야. 고마워. 바이바이. 잡을게요. 청년 어부들과의 즐거웠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도전을 위해 다시 떠납니다.